승희쌤의 영상 수업 2019년 4월 B형 GTQ 1급 1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아, 현재 문제에서는요, 지금 어려운 게 바로 여기 자동차 모양으로 패스를 만들고 그 패스를 저장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세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사이즈는 400에 500픽셀입니다. 파일 뷰 새 도큐먼트 만들게요. 자, 파일명은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번이라고 400에 500픽셀 그리고 72 dpi rgb 컬러 화이트로 새 도큐먼트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눈금을 좀 끄집어 볼게요. 뷰 메뉴에 룰러 컨트롤 R 되겠습니다. 자, 눈금은 눈금 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픽셀 단위를 해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맞겠죠. 자, 그 다음 저는 레이아웃이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를 좀 깔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드에 대한 설정은 Edit, Preference, Guide, Grid and Slice예요. 자, 여기서 그리드 설정을 100픽셀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여기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붉은색을 했습니다. OK를 했고요. 그리드가 보이게 하려면 뷰 메뉴에 쇼 그리드 단축키 컨트롤 다운표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은 그 시험지에도 여기도 100픽셀마다 이렇게 줄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컴퓨터에 작업하는 화면의 레이아웃이 100픽셀마다 잘 맞춰지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위치가 배치가 안 맞는 것도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1급-1 JPG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링크 부분에다 올려놨어요. 소스 파일에 1급-1 JPG를 오픈했고요. 가이드 그리드는 컨트롤 콤마를 눌러서 보고 말고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한 것을 여러분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컨트롤 V 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봤더니 이 그림의 크기가 안 맞습니다. 컨트롤 T, 컨트롤 0. 컨트롤 0은 화면에 꽉 차 보기이기 때문에 컨트롤 T 눌렀을 때 구석에 보이는 부분까지 전체를 꽉 채워 보이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눌러서 위치를 잡고 가이드 그리드에 맞춰진 거에 맞춰서 이렇게 위치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예쁘게 위치를 잘 잡았어요. 엔터. 자,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필터에서 컷 아웃 오려내기 필터를 써주래요. 자, 그럼 한번 지정해 볼까요?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 자, 여기서 컷아웃이 저는 컷아웃이 바로 찾아졌는데 사실은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는지 스케치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여기 카테고리 있는 부분에서 컷아웃 하고 이름을 찾아주면 훨씬 빠르게 필터를 찾아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해서 컷아웃 효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패스를 저장하는데 자동차 모양으로 만들래요. 자, 그러면 자동차 모양으로 패스를 그려야 됩니다. 저는 펜툴로 쉐입으로 그리는 걸 권합니다. 쉐입으로 그리게 되면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가 형성되고 쉐입이 직접 앵커 포인트가 다 생성이 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패스까지 생성이 되는 기능이에요. 자, 쉐입으로 그려볼게요. 직접 펜툴로 그림을 그리는데 자동차가 양쪽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그리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쪽을 가이드를 만들어서 시작해 볼게요. 반쪽만 그려서 반대는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테두리 부분에 해당하는 걸 수평으로 펜을 그리고자 할 때는 쉬프트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수평이 예쁘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반쪽만 자동차 모양을 그립니다. 자, 가이드를 준 것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세요. 자, 이때 나는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자신 없는데요 하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보기 좋게 해주면 되고요. 아, 저처럼 이렇게 부분을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컨트롤과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확대가 설정됩니다. 자, 여기 밀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면서 곡선 모양 그리고 사선 모양. 자, 수평을 그리고자 할 때는 Shift키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이때 크기를 설정해 주는 건 가이드 그리드 맞춰준 것을 얼추 보면서 그러면서 작업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이드 그리드를 Shift를 눌러서 수평을 맞추고 저는 전체 외곽이 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바퀴 있는 쪽도 수직으로 내리고 살짝 돌려서 수평으로 이렇게 가고 또 요즘 모퉁이는 자 펜툴을 작업을 할 때는요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콕 찍어주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반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반쪽을 그렸고요. 이 반쪽을 닫힌 패스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서 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수정하느라 시간 너무 많이 끌 필요 없어요. 조금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조금 맞추면 되겠고요. 클릭 앤 드래그는 곡선, 콕 찍으면 직선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반쪽을 자동차를 그렸어요. 이때 현재 레이어를 컨트롤 J 해서 복사를 했어요. 복사한 자 제가요 레이어를 복사를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패스가 전체가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를 해야 전체가 복사되는데요. 만약에 직접 선택 툴로 하얀 머리 화살표로 어떤 앵커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점만 복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를 컨트롤 J 해서 복사했고요. 복사한 레이어를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했고요.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Shift키를 눌러서 수평 이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쁘게 이동이 됩니다. 자, 두 개의 레이어를 Ctrl E 해서 합쳐주고요. 합쳐준 레이어를 전체 선택 툴, 자, 화살표 머리 까만 애로 Shift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한 걸 위에 옵션 바에서, 자, 여기가 옵션 바입니다. 옵션 바의 옵션 설정을요. Merge Shape Components. 현재 컴포넌트를 합집합 말고 합집합은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머지 쉐입은 앵커 포인트를 진짜 머지를 시켜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자, 머지 쉐입을 해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자, 이제 이어서 또 창문 부분과 범퍼 부분과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구멍 뚫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펜툴로 자, 여기 창문 부분 한번 반쪽만 만듭니다. 자, 펜툴 시작 위치 이렇게 잡고요. 자, 클릭하면서 클릭 앤 드래그 곡선 쿡 찍고 자, 이리로 Shift키를 누르고 닫힌 패스로 닫아줄게요. 뭐 막 고치려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현재 쉐입의 요 앞에 부분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색상 변형 줄 수 있어요. 색상 변형을 한 이유는 밑에 레이어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고요. 자, 현재 요 레이어를 위치는 뭐 조금 수정만 잠깐 해볼게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Ctrl J 복사한 레이어를 Edit, Transform Path, Flip Horizontal 수평 뒤집기 수평 뒤집한 걸 Move Tool로 이렇게 Shift키를 누르고서 드래그를 할 때 처음부터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가이드는 눈금에서 선이 찍 끄집어 나오면 가이드가 생성돼요. 가이드에 찰싹 달라붙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Ctrl E 하고 합쳐졌고요. Shape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Shape 툴에서 Shape의 모양을 Merge Shape Components 한 개로 합쳐줍니다. 자, 뭐지? 잘 됐습니다. 자, 이어서 범퍼랑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헤드라이트.
자, 여기 동그랗게 헤드라이트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이것도 무브 툴로 Alt키를 눌러서 옆에다 복사해 줬고요. 범퍼 그려볼까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라운드의 픽셀, 레디우스가 여기입니다. 레디우스 값을 좀 작게 3픽셀 정도 줬고요. 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범퍼의 모습을 완성을 했습니다. 잘 됐네요. 자, 이제 사실은 자동차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져야 됩니다. 자, 현재 레이어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E 해서 한 개로 합쳐줍니다. 머지 레이어 기능이고요. 여기가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전체 선택 툴로, 얘입니다. 전체 선택 툴로 전체를 선택을 잡은 다음, 자, 옵션 바에서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입, 겹쳐져 있는 부분을 제외시키겠다. 그래야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상태를, 자, 조건이 있었죠. 이렇게 패스를 저장하세요. 자동차 모양. 그러면 패스 패널에 가서 저장해 볼게요. 패스 패널에서 현재 패스를 더블 클릭, 여기다가 자동차라고 저장해 주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패스가 잘 저장됐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모양의 마스크를 주면서 1급-2 그림을 넣어주래요. 자, 1급-2 그림 가져올게요. 파일 오픈합니다. 1급-2. 컨트롤 A, 컨트롤 C.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자동차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 그 위로 온다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레이어를 요 두 개의 사이를 Alt키를 누르고 콱 클릭을 해주게 되면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래 그림 영역만치 윗그림을 보이겠다. 클리핑 마스크 기능입니다. 예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그림의 위치를 조금 안 맞는 건 위치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윗그림의 윗레이어에 가서 옮겨줘야 되고요. 무브 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실제로 요 점점점이 있는 한 이쯤인 것 같습니다. 위치를 잘 잡아주면 되겠고요. 잘 됐네요. 자, 그런데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주고 그레디언트를 주고 내부 그림자를 주래요. 한번 작업해 볼게요.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자, 무슨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냐면요. 자동차 쉐입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텍스트 부분 말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고요. 스트로크, 테두리를 주는데 테두리는 3픽셀. 그레디언트를 주래요. 그레디언트. 여기입니다.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의 색상은, 색상을 편집하려면 그레디언트 옆에 있는 스펙트럼을 클릭해 주고요. 첫 번째 아래 바우겟을 클릭한 다음 컬러는 6633FF인데요. 반복되는 건 한 개씩만 써도 돼요. 63F라고 주겠습니다. F, 오케이. 자, 두 번째 컬러 클릭했을 때 컬러는 FF0. 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디언트 색상을 봤더니만 조건에서는 노랑에서부터 보라으로 가고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건 지금 0도 방향입니다. 얘를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도록 90도 방향, 아니네요. 마이너스 90도 방향이군요. 노랑이 아래 있도록. 잘 됐고요. 자, 그 다음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 자, 체크해 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모양 만들었고요. 자, 이번엔 1급-3 그림 가져올게요. 1급-3. 1급-3은 셀렉트를 잡아가야 되네요. 자, 이럴 때는 퀵 셀렉트 툴을 권합니다. 퀵 셀렉트, 대괄호 열기 닫기는 브러쉬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요. 재빠르게 내가 셀렉트 하고자 하는 걸 퀵 셀렉트로 셀렉트를 잡으십시오. 자, 퀵 셀렉트를 할 때 셀렉트가 점점 추가되는 이유는 여기 옵션 바에 플러스가 선택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흰색이 셀렉트가 조금 덜 됐던 부분까지 브러쉬 사이즈 좀 조절해 가면서 셀렉트를 만지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뭐 참고용 이미지 이런 거는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걸 좀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컨트롤 C 복사한 걸 작업하는 레이어에 제일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V 가져왔어요. 잘 들어와 졌고요. 컨트롤 T 해서 트랜스폼 크기를 조절하는데 쉬프트 키를 눌러서 모퉁이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잘 잡습니다. 자, 이때 그리드를 그렸으니까 그리드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가져온 레이어의 효과는 베벨앤 엠보스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베벨앤 엠보스 오케이 주겠습니다. 웬만하면 스타일은 기본값을 쓰면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이번엔 쉐입 모양을 그려야 되네요. 여기 있는 요 별 모양입니다. 별.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쉐입에 가는 거죠. 커스텀 쉐입 툴 오시고요. 별 모양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쉐입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리셋 초기 상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별 모양이 안 보입니다. 자, 커스텀 쉐입 툴에 와서 위에 옵션 바를 펼치고 여기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설정 펼쳐 볼게요. 여기서 O를 해주면서 나는 OK, Replace 다 바꿔주겠다 라고 한다면 모든 쉐입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별 모양을 찾아주세요. 자, 사실은 이 쉐입을 찾는데 시간이 꽤 많이 투자됩니다. 요 별 모양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 별 모양이군요. 자, 별 모양 찾았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는 별 모양이 933이네요. 자, 전경 컬러 클릭해서 933 오케이 했습니다. 자, 위치는 그리드에 맞춰서 여기에 별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별을 그렸습니다. 별이 살짝 삐뚠 것 같으네요. 이럴 때는 그림을 보면서 결과를 갖도록 이렇게 별을 완성해 주시고요. 살짝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이 별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네요. 레이어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오케이 했습니다. 화살표 모양도 한번 그려볼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화살표를 찾아볼게요. 화살표 여기 화살표들이 모여져 있네요. 꼬불랑 되어 있는 화살표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도톰한 요 모양이네요.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쉐입의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화살표가 두 개가 있군요. 일단은 흰색 자리 하나를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T 회전이 되어 있네요. 회전 잡아서 위치 잡아줍니다. 크기 잘 맞춰주고요. 자, 엔터. 자, 이 화살표 아웃그로우 효과입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아웃그로우. 오케이. 화살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쉐입에서 화살표를 그리는데 자, 이럴 때는요. 현재 레이어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컨트롤 T 하고 크기를 좀 이렇게 위치를 잘 조절해 주고서요. 색상만 바꿔주는 걸 권합니다. 현재 레이어 앞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색상을 CF0 오케이. 자, 이번에는 문자 효과 넣어 보겠습니다. 과속 금지라는 글자가 써 있네요. 자, 글자 써 볼게요. 그런데 글꼴은 도둠체. 자, 여기 위에서 쓰죠.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한글 글꼴이 한글 글꼴 이름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래 포토샵의 기본값은 영문명으로 보여집니다. 요 설정을 바꿔볼게요.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 타입을 가시게 되면 Show font name in English 요 체크가 풀어져 있어야 한글 폰트가 한글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도둠체에 50포인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주어져 있군요. 자, 일단 글씨를 먼저 쓰겠습니다. 과속 금지. 간혹 오타가 생겨가지고 좀 틀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과속 금지라는 글자를 썼고요.
현재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은 빈 공간 더블클릭,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리고 그레디언트 색상이 자 한번 봐볼까요? 빈 공간 클릭하셔서 첫 번째 컬러를 클릭하고 F00 자 한글로 되어 있으면 표현이 안 되죠? 오케이 두 번째 컬러는 색상이 FF0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색상이 오 90도 방향 정확하네요. 아래에서 위로 마음에 들고요. 또 하나는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요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뭐 하나가 주어져 있죠? 문제에는 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즉 웍 텍스트 기능을 쓰란 얘기인데요. 타입 툴로 현재 타입 툴이 눌려져 있고 현재 타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웍 텍스트 툴을 탁 클릭해 주게 되면 웍 텍스트 요 기능이고요. 자 이를 펼쳐서 화면하고 똑같은 기능을 찾는 거예요. 아크, 어퍼가 같은 기능이네요. 자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과속 금지. 예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그리드 라인하고 위치가 좀 안 맞네요. 글자를 더블 클릭한 다음 Alt키를 눌러서 자간을 조절해 볼게요. 글자 사이가 이렇게 그리드 한 거랑 맞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서 오케이 하고 위치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에 여기 G 글자가 가운데쯤 나왔고 요 정도를 해주게 되면 주어진 레이아웃과 유사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현재 나타난 그리드는 저장했을 때 아니면 출력했을 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냅둔 상태에서 저장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컨트롤 콤마를 눌러서 없애도 되고요. 가이드도 내가 이거 냅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우고 싶다면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줄 수 있겠어요. 자 이 상태를 저장합니다. 파일 원본 저장을 먼저 하나 할게요. 아까 원본으로 만들었었죠. 아 그런데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건 항상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작업이라는 폴더에다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항상 여기에 원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나중에 검토를 할 때 수정할 게 필요해요. PSD 파일을 10분의 1을 줄인 걸 다시 원본 크기로 되돌린다고 해서 해상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해놓고요. 요거를 JPG 저장할게요. 파일 Save As 확장자 JPG 원본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번 JPG를 저장. 퀄리티는 최대 품질로 OK.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가셔서 10분의 1로 줄여야죠. 40, 50, OK. 자, 파일, Save As, 원본을 지워서 다시 1, 요 뒤를 지우고 저장, OK.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제출하는 파일은요, 뭘 제출하시냐면 반드시 JPG 파일과 이렇게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 요 PSD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JPG 400에 500, PSD 40에 50 이렇게 제출해 주면 되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화살표 하나를 안 했어요. 아니면 모르고 글자가 했던 것이 컬러가 틀려요. 이럴 때는 원본을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한 다음 저장을 하는데 JPG 덮어 씌워서 저장. PSD 10분의 1로 줄여서 덮어 씌워서 저장해서 마지막 저장한 파일 두 개를 전송해주면 됩니다. 전송은 여러 번 해줄 수 있고요. 마지막 전송했던 파일로 계속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4월 GTQ 1급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조금 어려운 패스 작업이 있었습니다.